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유룡입니다. 이리원입니다. 자, 오늘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2020 발견 경기 동네 서점전 시작을 알리고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네, 맞습니다. 경기도가 11월 5일부터 네. 12월 15일까지 약 7주 동안 네. 2020 발견 경기 동네 서점전을 개최하는데요. 경기도 내에 19개 시 그리고 34개의 서점을 대상으로 홍보 영상이 공개 예정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우리가 이제 언택트 시대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비대면. 그렇죠. 네, 만나지 않고 영상을 통해서 본다. 또는 영상을 통해서 뭘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언택트를 넘어서 온택트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온택트요? 네,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뭔가를 많이 하니까 네, 그래서 온라인으로 만나는 시대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바로 2020 발견 경기 동네 서점전이 이 온라인 시대를 본격적으로 여는 어떤 서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예. 경기 동네 서점전은요. 2017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왔는데요. 네. 우리 동네의 작은 동네 서점들을 널리 알리는 그런 페스티벌이거든요. 서점전에 참가하는 동네 서점에 크고 작은 이벤트들이 열렸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는 줄이고 온라인 이벤트들을 대거 마련했습니다. 네. 경기도 내에 어떤 동네 서점이 있는지 북 바이 GG 경기도 책 지원 사업 인스타그램에 들어오시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안내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행사 기간 동안 수시로 온라인 이벤트도 열리는데요. 참여하시면 알차고 아주 특별한 상품들도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미처 몰랐던 소중한 곳, 동네 서점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저 어릴 때는 동네 서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요? 예. 근데 이 대형 서점이 생기면서 작은 그 동네 서점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예. 왜 그 동네 작은 구멍가게 슈퍼마켓이 많았지만 대형 마트가 생기면서 많이 사라졌잖아요. 그랑 비슷한 맥락이에요. 근데 이제 동네 서점의 중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역할도 많고요. 아마 그런 면에 있어서 다시 동네 서점을 살리는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0 발견 경기 동네 서점전 코로나19로 우리 모두가 참 힘든 상황을 같이 이겨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오픈을 기념하면서 문학으로 힐링이 될 수 있는 시간,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함께 고민하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그럼 첫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첫 순서는요. 경기도 네. 동네 서점들의 스토리를 만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스토리요? 네, 스토리. 스토리. 예. 네, 올해에는 온라인 행사가 대거 마련되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네 서점들 저마다의 이야기가 1분 웹드라마로 제작돼서 매주 업로드됩니다. 스토리가 어떻게 돼요? 스토리가 총 두 가지의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데요. 하나는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고요. 사랑. 그리고 하나는 우리들의 우정편이라고 합니다. 사랑과 우정이군요. 네. 예. 아, 더할 것이 없죠. 예. 참여하는 서점이 총 34곳인데요. 이곳들을 무대로 썸남, 썸녀의 사랑이 커져가는 모습과 친구들의 우정이 쌓여가는 모습을 웹드라마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먼저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직접? 네. 처음으로 네. 업로드 되는 걸 같이 보는 네, 거예요? 네, 그럼요. 아주 따끈따끈한 예. 영상입니다. 좋아요. 지금부터 플레이합니다. Right now, start!
감성 드라마네요. 네. 젊은 세대에서는 갬성이라고 표현하죠. 그쵸, 갬성 아시네요? 네. 아니 그러니까 영상과 함께 네. 갑자기 기분 나쁘지라고 그러네. 젊은 세대예요. 영상과 함께 예. 다른 거 필요 없잖아요. 그냥 그림에 청춘 남녀 나오고 뭐 이러면은 사랑 얘기, 우정 얘기 끝입니다. 그럼요. 거기다 그냥 상상력을 더할 수 있게 쫙 영상미를 살렸잖아요. 그렇죠. 방금 예. 네 편을 보셨잖아요. 네, 네. 근데 저도 이렇게 영상을 딱 보는데 네. 저기 너무 가보고 싶다. 저긴 어떤 곳일까? 네, 네. 저기 가면 내 사랑 얘기도 펼쳐질까? 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020 발견 경기 동네 서점전 네. 이 영상은요. 매주 업로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34개 서점을 업로드해서 계속 여러분께 보여드릴 테니까 네. 여러분께서 영상을 보시고 여기 마음에 든다 직접 찾아가셔서 거기서 또 사진도 찍으시고 또 올리시고 뭐 소문도 좀 내주시고 가신 김에 책도 좀 구매하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헬로 경기 북부 유튜브, 경기 콘텐츠 진흥원 유튜브, 경기도 책 지원 사업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다음 이야기 시작해 보죠. 네, 두 번째 순서는요. 책과 문학을 만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이덕규 시인 모시겠습니다. 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은 그 이덕규 선생님을 뭐 수식하는 말들이 많은데요. 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농사 짓는 시인이라는 네. 그 별명이 있으시더라고요. 별명은 아닌 것 같고 이제 제가 첫 시집 이후에 아마 그 시인들은 제 시에 대해서 아마 그 농부 시인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네네. 아마 그 저널리즘에서 네. 뭐 신문지상에서 아마 저를 소개할 때 네.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또 시의 아마 일부분이 아마 지금 농사를 배경으로 한 어떤 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네네. 그 기자들이 아마 그렇게 농부 시인 이렇게 붙이면서 그때부터 저는 농부 시인으로 네. 낙인 찍힌 사람이 됐습니다. 아, 지금 낙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네, 썩 마음에 안 듭니다. 아, 그러면 도시에 사는 시인이 마음에 드세요? 아니, 그것도 아니고요. 어찌됐든 시골 이야기와 어떤 삶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아우르는 그런 시인들인데 네, 근데 어떻게 국한되는 게 시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썩 좀 이렇게 억울한 느낌도 사실은 있습니다. 아니 한편으로는 좋기도 해요.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시인이라고 하면 모든 게 다 시의 소재인데. 그럼요. 예. 농사 짓는 시인 그러면 항상 아니, 그럼요. 아 내가 농부니까 농사에 대해서만 시를 써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그렇죠. 드시고 약간 그죠. 어떤 그 상상력의 한계를 지어버리는 그렇습니다. 듯한 느낌이 있어서 아 불편하심이 있네요. 예. 낙인 찍히는 게 싫다고 하셨는데 예. 또 하나의 낙인이 있으세요. 이건 낙인이 아니죠. 좋은 일이죠. 그렇죠. 뭐. 예. 환경 운동을 또 꽤 오랫동안 해오셨다고. 환경 운동은 이제 자연스럽게 제가 이제 사는 네. 곳이 화성인데. 화성. 굉장히 넓은 곳이에요. 네, 네. 넓고 이제 연안을 끼고 있는 동네인데. 또 수도권에 위치하다 보니까 이제 개발에 대한 가능성도 또 무제한으로 열려 있고 그러다 네. 보니까 주변으로 이제 그런 개발의 어떤 그런 여파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 자연스럽게 이제 그 농민회나 이런 예. 이제 선후배들이 모여서 네. 시작한 게 이제 환경운동연합을 하게 됐고 한 20년 정도 벌써 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많은 이제 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네. 환경운동을. 그 환경운동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뤄낸 것도 많이 있으시겠어요? 아, 물론 그렇죠. 예. 물론 이제 아주 결정적으로 좀 아주 그 위험한 그리고 저희 주민들 혹은 농업의 어업의 이런 아주 심각한 어떤 저해 요인이 되는 그런 네네. 것들을 저희들이 좀 무산시키기도 했고 또 어쩔 수 없이 또 받아들이는 것은 그냥 그야말로 또 화성의 아픈 살로 받아들여야 되고 네. 그런 거죠. 예. 그렇다면 그 시 중에도 그런 그 환경과 관련된 시들도 혹시 환경과 관련된 시들을 직접적으로 쓰긴 좀 어렵고요. 예. 그래서 좀 약간 우회해서 예. 시골에 어떤 농사지면서 쓰게 된 어떤 건강한 어떤 자연의 건강함 예. 그럴까요? 이런 것들 그래서 예. 뭐 예를 들면 저 같으면은 예. 뭐 제목 아프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신은 어찌됐든 그렇게 직설보다는 우회한 어떤 메타포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아프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예 왠지 아프다 가슴이 아프다 뭐 땅이 아프다 뭐 그만하세요 고개 숙이셨습니다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예, 아무튼 뭐 시인 앞에서 제가 주름을 잡을 뻔했네요 예. 자 아무튼 예술인들이나 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일단은 뭐 환경에 대해서도 관심 가지시고 또 주변의 모든 것들에 이렇게 좀 참여해 주셔서 사실은 우리가 사는 이 환경이 좀 더 나아지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더불어서 이 동네 서점에 대한 얘기도 네네.
아마 그런 부분에서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이 선생님도 동네에서 좀 주인장이시기도 하시다면서요? 네,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아니, 도대체 몇 가지 일을 하신 거예요? 예. 농구, 네. 시인, 환경운동 그리고 동네 서점의 주인장. 환경운동은 제가 직업은 아니니까 그거는 빼고. 네. 그리고 이제 동네 서점은 제가 이제 그 한 13년 전에 제 손으로 흙집을 지었어요. 아주 친환경 흙집을 해서. 네. 흙집 건축가이기도 하시는 또. 저는 원래 사실은 학부에서 토목을 전공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제 손으로 직접 흙집을 지어서 예. 제 작업실로 쓰던 공간을 예. 얼마 전에 이제 그 시집 전문 책방 그래서 이제 그 서점을 냈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시를 쓰는 네. 이 시인계의 김병만이시네요. 뭐든지 다 그냥 다 하는 달인이시네, 달인. 네. 그래서 그럼 그걸 직접 지으시고 거기를 네. 동네 서점으로 네, 동네 서점으로 만들고 아. 또 이제 서점이 단순히 그냥 책을 파는 공간으로 이제 예전에는 그렇게 인식됐지만 지금은 네네. 이제 그 동네 서점이나 네. 그 저 이런 그 독립 서점들의 역할이 네. 그 지역의 어떤 그 문화 거점 역할까지 그렇죠, 그렇죠. 충분히 해낼 네. 수 있고 또 뭐 쉽게 얘기해서 뭐 그런 재즈 공연도 얼마 전에 한번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공연도 하고 네, 또 카페 역할도 하고 카페 역할도 네. 하고 또 모임의 이제 장소도 되고 모임의 장소도 네. 되고 또 이제 강좌 맞아요, 맞아요. 예, 프로그램도 네. 운영하고 이렇게 해서 역시 그 지역에 있는 그런 혜택이나 네. 그런 것을 미처 그 받지 못하는 혜택들을 그 지역 주민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런 거점 역할을 하는 중요한 공간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동네 서점이라는 게 예전에는 단순하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책만 파는 데였어요. 아, 예. 조그맣게 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제 탈바꿈한 거죠. 네, 그 역할 네. 자체가 많이 커졌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역 커뮤니티의 호스트 역할을 하는 맞습니다. 그죠? 거점 역할을 하는 네, 그런 장소로 네. 이제 변신한 거죠. 네, 네. 아,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계시네요, 이제. 아 그리고 저 자신도 재미있어요, 일단 그런 게. 대단하시다. 예. 그럼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동네 서점만의 특징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이제 인프라가 흙집이라는 것. 예. 그리고 옆에 흙 냄새가 나나요? 흙 냄새 나죠. 나무 냄새하고. 나무 냄새하고. 예. 그리고 자연친화. 그 옆에 저수지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저수지 산책로도 있고 예. 인근에 이제 윤건능이나 용주사라는 이제 이런 곳도 이게 있고. 완전 그래서. 자연이 이렇게 어우러진 네, 곳이군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어떤 밀트들이 그렇게 예. 돼 있어서 혹시 거기 가면 네. 그 사용료 이런 것도 받아야 되나요? 사용료는 이제 제가 그 커피 한 잔 정도 그리고 이제 뭐 야 커피 한 잔 값으로 그냥 이렇게 산책도 네네 그리고 충분히 그냥 또 그거 커피 안 드셔도 그냥 왔다가 그냥 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 지금 어렴풋이 말씀하시는 중에 거기가 다 사유지라는 말씀을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아니 아니요 다는 아니에요. 일부분. 예. 근데 예. 제가 듣기로는 예. 시를 전문으로 한다고 예. 들었거든요. 예. 시집 전문. 아. 그러니까 다른 책도 있긴 있는데 네네. 판매하는 책은 시집만이에요. 시집. 와, 네. 너무 신기하다. 시집만. 그리고 또 서점 이름이 이 구름 공장이라고 들었는데 예. 이 구름 공장이 선생님 시에서 이름을 따온 거라고 해요? 예, 제 첫 시집 제목이 이제 그 다국적 구름 공장 안을 엿보다라는 이제 문학동네에서 나온 시집인데 예. 이게 그래서 제목이 좀 재밌어요. 예, 다국적 구름 공장. 다국적 구름 공장 안을 엿보다. 예, 네. 그래서 예. 그 첫 시집에 대한 어떤 순정성이 시인들에겐 다 있습니다. 네, 네, 네. 누구든 첫 시집에 대한 그래서 처녀 시집이라고 하는데 네, 네, 네. 그래서 그 서점 이름을 구름 공장으로 하면서 시를 처음 썼던 그리고 첫 시집을 냈던 그때 그 마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 그래서 초발심으로 가자. 그래서 예. 제목을 그렇게 구름 공장으로 지어봤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요. 근데 다국적 구름 공장이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다국적 구름 공장이라는 굴뚝에서 달콤한 이야기처럼 피어오는 곳이다. 이런 어떤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이제 처녀 시집이라고 하셨는데 몇 편의 시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까? 첫 시집이 아마 62편인가? 보통 한 60편 정도 실어요. 60편 정도. 예. 예. 그럼 이제 뭐 가장 아끼는 기억에 남는 네. 의미가 있는 시집이실 텐데 네, 네. 뭐 62편 정도라고 하니까 다 그 시가 다 애착이 있으시겠지만 특히 그 중에서 가장 그 저자로서 네. 네, 시인으로서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시는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
엄격히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다 똑같이. 그러니까 모든 시인들이 열 손가락 아끼듯이. 네, 뭐, 아니요, 모든 시인들이 자기 작품에 대한 애착이라기보다는 일단 떠나면은 제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그렇기도 하거니와. 또 제 스스로 그렇게 네네. 만족하는 시는 대부분 참 어렵죠. 네. 모든 작가들이 하나의 시를 좀 부탁을 드린다면 좀 낭독을 좀 첫 집에는 네. 이제 시보다는 맨 앞에 실었던 자서 자서가 있는데 제가 이걸 시로다가 형상화시키려고 했는데 굉장히 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자서로 들어갔는데 네네. 오히려 이 이야기가 그 방송이나 아니면 신문 어떤 매체들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자서였어요. 예, 이거 한번 좀 낭독을 직접 예, 제가 목소리로 직접 첫 집에 들어있는 자서를 네. 한번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용히. 스무 살 가을밤이었다. 어느 낯선 간이역 대합실에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새벽녘 어떤 서늘한 손 하나가 내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왔다. 순간 섬뜩했으나 나는 잠자코 있었다. 그때 내가 가진 거라곤 날선 칼 한 자루와 맑은 눈물과 제목 없는 책 따위의 무량한 허기뿐이었으므로. 그리고 이른 아침 호주머니 속에선 뜻밖의 5,000원권 지폐 한 장이 나왔는데 그게 여비가 되어 그만 놓칠 뻔한 청춘의 막차표를 끊었고 그게 미천이 되어 지금껏 잘 먹고 잘 산다. 그때 다녀갔었던 그 어른의 주소를 알 길이 없어 그간의 행적을 묻고 소지하듯 태워 올린다. 아, 네. 이게 자소. 네.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이게 이제 스무 살 때 진짜 있었던 일을 쓰신 건 거죠. 네. 그런데 네. 스무 살에 간이역 대합실에서 아마도 그 제가 느낌에는 가출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가출하셔가지고 대합실에 앉아 계셨는데 누군가 어른이 와서 주머니에다 손을 찔러가지고 5,000원을 넣어주신 상황이네요. 네. 그 5,000원으로 기차표를 끊고 상경을 하셔가지고 지금의 이제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이 이야기가 굉장히 코믹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아니라 예. 들으면서 나는 아, 그 상상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 환경이 그 상황이 그려져가지고 예. 예. 이게 시로 쓰기는 어려웠는데 자서로 적었다. 하지만 느낌상으로는 거의 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스무 살 그 이제 저희 연배의 스무 살이라는 시절에는 굉장히 어려웠고 그렇죠.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그 모순이나 부조리에 굉장히 그 어려웠던 시절이었는데 아마 그때 스무 살은 모두들 세상에 대한 고민들을 다 자기가 안고 다닌다고 생각했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때의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그냥 쉽게 이해가 갈 겁니다. 네. 참 이 아름다운 시의 뒷부분 여운을 깨긴 싫지만 혹시 그 뒤에 이 어르신을 못 찾았나요? 당연히 아마 그냥 당연히 못 찾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분인지 아마 어느 분이 그냥 아우 같고 동생 같고 그러니까, 해서 아마 굉장히 그 힘들겠구나 해서 그렇게 쓱 질러주고 간 게 아닌가. 근데 그때는 참 그런 정이 있었어요. 그럼요. 그때는 진짜 그럼요. 따지고 보면 예전에는 정말 배고프면 설이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럼요. 지금은 만약에 지나가다가 누구 거 뭐라 따잖아요. 절도입니다. 절도예요. 이제 설이가 안 되죠. 아, 설이라는 자체가 절도예요. 지금 큰일 나죠. 네, 큰일 납니다. 네. 세상이 바뀌었죠. 그때와는 좀 달라졌습니다. 자, 시 한 편 더 혹시 더 소개해 줄 수 있으실까요? 그리고 제가 이제 두 번째 시집을 낸 게 이제 밥그릇 경전이라는 시입니다. 네네. 밥그릇 경전인데 그 표제 시를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밥그릇 경전. 어쩌면 이렇게도 불경스러운 생각들을 싹싹 핥아서 깨끗이 비워놨을까요? 볕좋은 절집들에게 가부잡은 개밥그릇 하나 고요히 반짝입니다. 단단하게 박힌 금강말뚝에 묶여 무심히 먼 산을 바라보다가 어슬렁 일어나 앞발로 굴리고 밟고 으르렁 그르렁 물어뜯다가 끌어안고 뒹굴다 찌그러짐. 어느 경지에 이르면 저렇게 제 밥그릇을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을까요? 테두리에 잘근잘근 씹어 외운 이빨 경전이 시리게 촘촘히 박혀있는 그 경전 꼼꼼히 읽어 내려가다 보면
어느 대목에선가 할 일 없으면 가서 밥그릇이나 씻어라 그러는. 야, 이거 진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시네요. 네. 저는 이제 불교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옛날에 그 공술의 공수고 네. 네, 내지는 그 스님 성철 스님이신가요? 네네. 예예. 예. 그분의 그 철학. 예, 예. 예. 이제 그런 것도 그렇고 여기에 예. 있는 마지막에 이제 밥그릇이나 씻어라는 이제 세바루고라는 예. 이제 그 조지 선사와의 예, 이제 예, 선문답을 예. 이제 제가 차용해 온 건데 네네. 그냥 무심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밥그릇은 제가 먹고 살기 위한 하나의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어느 날 절집 뜨라기를 갔는데 그 예, 개가 예. 정말 그 자기 밥그릇을 마음대로 가지고 놀고 있더라고요. 예. 그럼 우리는 자기 밥그릇 마음대로 깨질까봐 못 갖고 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소중하게. 그럼요. 그런데 밥그릇 뺏길까봐 그 개는 이미 견성했더라고요. 견성해서 네네네. 충분히 또 그런 경지에 다다른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걸 모티브로 해서 한번 써봤습니다. 예. 네. 우리는 조금 더 좀 이렇게 내려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 시는 좋다. 네. 제가 이렇게 읽다 보니까 네네네. 되게 머릿속에 한 편의 드라마처럼 장면들이 싹 그려지는 것 같아요. 네네네. 아,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요. 네. 시인으로서 네. 또 뭐 동네 서점을 또 운영하시는 어떻게 보면 주인이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거기서도 여러 역할을 또 하고 계시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시대가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네. 어떻게 좀 얻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오신 분. 네, 뭐 조언이라기보다는 네. 제가 느끼는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를 나눠본다면 어떻게 네네. 보면 어떤 모든 분야의 어떤 새로운 어떤 방법론에 대한 어떤 새로운 뭐랄까요 어떤 전환기 패러다임에 대한 어떤 전환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네네.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19 학습 효과가 굉장히 전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의 발길이 좀 이렇게 뜸해지면서 생태계의 어떤 다시 살아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저질렀던 어떤 그런 그 관성적이고 어떤 타성적인 부분들을 좀 멈추고 나니까 그동안 억눌렸던 자연들이 다시 이제 복원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19를 통해서 사람들은 좀 불편해졌지만 어떻게 보면 좀 투명해지는 것들이 있는 거죠. 밖에 것들.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들을 그렇죠. 우리가 보자.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에 좀 주목하면서 예. 우리 내면을 좀 이제 들여다보는 시간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그래서 내면을 네. 들여다보고 서점에 와서 시집을 읽고 시를 읽고 하면서 그동안 우리들이 미처 그 짚어내지 못한 간과했던 네네. 그런 어떤 자연 그리고 우리들 관계에 대한 어떤 그런 우리 이제 체온을 정말 이렇게 가깝게 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런 어떤 시대가 네, 왔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내면의 어떤 성찰들을 통해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성찰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너무 뭐 어렵다 그리고 또 힘들다 이렇게만 그렇죠. 좌절하지 말고 네, 오히려 네. 이거를 기회로 삼아서 네, 네. 어찌 보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부분을 좀 보고 그렇죠. 긍정적인 생각들을 네. 좀 해보자 네, 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너무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 좋은 시를 통해서 또 희망을 좀 주시고 또 동네 서점을 또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와 코로나 이후까지 우리 동네 서점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성장할 것인가 또 독자들에겐 어떤 글 읽기가 좋을까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제가 좀 소개해드리죠. 네. 그녀는 프로다. 프로는 아름답다. 라는 명카피로 오. 이름을 떨쳤던 광고계의 살아있는 전설 제1기획 전 부사장을 역임하고 지금은 동네 서점을 운영하고 계시는 최인하 책방의 최인하 대표님과 전국의 동네 서점들을 탐방하고 이를 분석해서 동네 책방 생존 탐구란 책을 펴내신 한미화 출판 평론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 대표님은 진짜 동네 서점을 그 다음에 운영을 하시게 된 거는 네.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두 개가 네,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굳이 갖다 붙이면 있겠지만 사실은 좀 이게 두 개가 연관성이 좀 없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어떻게 이걸 운영하게 되셨어요? 그 얘기가 조금 길어지는데요. 네. 짧게 해주시면. 네, 이렇게. 많이 받는 질문인데 네. 이제 그러니까 업의 그 업의 분류 네. 기준으로 보면 제가 먼저 했던 광고와 지금 하고 있는 책방은 서로 다른 업이에요. 완전 다르죠. 네. 제가 광고를 하면서 이제 어떤 시간을 보냈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를 보면 네. 항상 클라이언트나 우리 공동체가 당면한 과제를 붙들고 생각의 힘으로 씨름을 한 끝에 예. 해법을 찾는 일이야 라고 예. 정의를 했더니 예. 어떨 때는 그게 결과가 광고로 나올 수도 있지만 예. 지금은 그 과정을 고스란히 똑같이 겪어서 예. 단지 책방에 쏟아내고 있다라는 게 다를 뿐이지 실은 그 결과를 만들기까지 제가 기울이는 노력이나 또 보내는 과정, 시간은 똑같다.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광고회사에서 일을 할 때나 지금 책방의 주인으로 살 때 대단히 연속적이다. 아, 저는 그 말씀을 시작하셨을 때 사실은 네, 네. 기획을 할 때 기획의 힘은 뭔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에서 나오기 때문에 네. 아, 책을 많이 봐야겠다 라고 네. 해서 지식의 보고인 책을 갖다 네, 이렇게 네. 저는 나올 줄 알았는데 네, 다른 과정은 네. 이렇게 해서 지금도 네. 똑같은 에너지를 쏟고 있다 네. 이렇게 네. 아, 그러니까 과정이 똑같으신 거네요 지금. 그렇다고 다만 생각합니다. 그걸 네. 보이는 형태가 다른 거지 결과가 다른 거지. 저는 그러면 궁금한 게 네. 어떻게 그게 딱 동네 책방으로 연결이 됐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예, 그렇죠. 이제, 그러면은 네. 지금 생각에서는 우연히 예, 이제 예. 물론 이제 거기에 그렇죠. 제가 살아왔던 이력, 제가 예. 좋아하는 거 이게 이제 그 관련이 되죠. 그러니까 제 경우에 책방이 이제 두 번째 커리어예요. 앞에 한 30년 가량 광고회사에서 광고쟁이로 이제 살았고. 그러니까 그것도 예. 광고회사에서 엄청 큰 광고회사잖아요. 그리고 이제 퇴직을 했어요. 예. 그리고 퇴직할 때 저의 이제 플랜이 아주 확고하게 있었어요. 예. 앞으로 나는 내 인생에 더 이상 일은 없다. 예. 나는 계속해서 배우고 학생으로 살겠다가 이제 제 계획이었는데 그렇게 나와서 한 2년여 시간을 지내니까 참 알 수 없는 것이 제 네. 안에서 다시 일하고 싶어. 그러니까 그거를 역시. 통해서 뭐 돈이 생기거나 명예가 생기지 않더라도 나 아직 할 줄 아는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쓰이고 싶어 이런 욕구가 올라왔어요. 전혀 예상치 네. 못하게. 근데 그러면 뭘 할 건가 라는 질문을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제가 좋아하는 거 근데 그게 저 혼자 재미있고 끝나지 않고 뭐 주변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세 번째, 안 해봤지만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 그 세 개가 만난 게 저한테는 책방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그래서 근데 저는 그래서 네. 근데 책방을 하더라도 그 광고회사가 제1의 광고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책방을 하더라도 저는 네. 대형 서점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본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런데 네. 어떻게 보면 동네 서점이라고 하니까 약간은 그 아담하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네. 네. 그 거기서 네. 이렇게 모든 걸 다 펼칠 수 있었을까 이제 이런 네. 약간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게 제가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앞에 뭐 많은 분들이 그러실 네. 거예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네. 원치 않지만 어느 순간 자기가 을로 살고 특히 일을 할 때 있어서는 의사결정을 항상 내 뜻대로 하기 어렵잖아요. 그게 항상 있었는데 네. 여기는 내 운동장이야. 이거를 해서 실패할 수도 있지만 결정하는 순간 그리고 내가 해보고 싶은 대로 일단 하는 거야. 이제 그게 굉장히 신나서. 네. 자 그럼 상황은 어떠세요? 지금 하신 지가 지금 이제 만 4년 지났고요. 4년 5년 차. 예. 네. 이제 코로나가 지금 한 1년 네.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네. 미워요. 많은 분들이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네. 미워요. 네. 네. 서점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럼요. 직격탄인가요? 그럼요. 왜냐하면 오프라인 공간을 갖고 있잖아요. 잘 안 가잖아요. 일단. 그러니까요. 거기서 이제 사실 작년까지는 저희는 순항을 했어요. 그랬는데 올해 2월, 3월 코로나가 이렇게 확 번지니까 예. 사람이 오기가 힘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고요해지고 예. 예. 그래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자, 이거 뭐 비단 최 대표님만의 문제는 아닐 것 네. 같아요. 네. 예, 평론가님께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국의 책방을 이렇게 좀 다니시면 네. 이분들도 다 똑같은 얘기 하시죠? 당연히 똑같은 얘기 하고요. 예. 그리고 실은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심각한 상황이고 코로나 이전에도 실은 책방을 한다는 것이 예. 그렇게 녹록한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예. 책방을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면 제가 최인하 대표님도 인터뷰를 갔던 적이 있었어요. 아, 두 분은 원래 잘 아시는 아니, 뭐, 만난 그러니까, 적이 예, 있었어요. 인터뷰 3번. 때문에 예, 인터뷰 때문에 제가 예. 만난 적이 예.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최인하 대표님께 질문을 했던 것 중에 그 비즈니스 모델을 뭘로 정하셨냐 뭐 약간 그런 그 이게 수지타산이 맞겠느냐 약간 그런 의도의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이제 수익 모델이라고 여쭤보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최인하 대표님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왔으면 원하시는 답을 못 들을 텐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이제 이끌어 가셨던 기억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 사실 이제 제 출판 경력으로 보면 2000년대 초반에 우리 사회에 어린이 전문 서점이라고 하는 게 생겨났다가 다 거의 사라졌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과정을 본 기억이 있어서 네. 새롭게 동네 책방이 생겼을 때도 약간 좀 뭐랄까 의심에 찬 눈초리라고 할까 아니면 이게 정말 잘 될 수 있을까 어려울 텐데 이런 생각으로 이제 많이 물어봤는데 그때 제가 많은 분들께 물어봤을 때 결론은 뭐냐면 책방을 시작하신 분들이 실은 어렵다는 거 다 알고 시작하시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신기하죠.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 다 알고 시작하면 이거 하면은 네. 잘 이렇게 막 활성화되고 이러면 이게 잘 돼야 그런 마음이 그런 업종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네, 그런 마음이 들어야 사실 네. 어떤 자영업 같은 걸 하는 게 마음인데 네. 책방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실은 이게 어렵다는 걸 모두 알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내가 해야 할 만한 일, 좋아하는 일이다. 운명적으로 끌리는 건가요? 라고 생각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운명이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네, 그런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다는 거.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해보면 생각했던 현실적으로. 것보다 더 힘들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네. 예. 그럼 실제로 이제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네. 그럼 지금은 어때요? 서점이 더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네. 현실적으로? 그게 참 아이러니하죠. 생기고 있어요, 또?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2019년에도 180여 곳에 새로운 서점이 생긴 것으로 집계되어 있는데 2019년에만? 네, 작년이죠. 작년에. 올해 네. 집계는 이제 또 연말이 돼서 나와봐야 아는 건데 180여 곳이라고 하면 사실 이틀에 한 곳 정도는 예, 생긴 거예요. 생겼네요. 그리고 예. 지난 한 5년여 사이에 서점들이 새롭게 한 600여 곳이 생겼습니다. 이제 그중에 이제 또 생겼다가 폐업하는 곳도 생기니까 예, 그렇죠. 실제로 뭐 작년 말 현재 기준은 550여 곳 정도가 새롭게 생겼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정부가 나서서 돈을 대줄 테니까 서점을 해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렇죠. 생겨난 서점들이어서 네. 이 정도 생긴 건 정말 놀라운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네. 특히 또 2000년 후대부터 우리나라의 서점 수가 끊임없이 하향세였거든요. 네. 서점의 수가 계속 줄어서 1994년 정도에 한 5천여 개로 정점을 찍은 이후에 지금은 한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어요. 그 와중에 동네 책방이 이렇게 생겨났다는 건 정말 작은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진짜 아이러니하네요. 그 지금 처음 알았어요. 왜냐면 그 제가 알기로 통계상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독서수가 한 달에 한 권이 안 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 맨날 그거 발표하는데 줄고 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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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책을 안 읽는다는 얘기인데 예, 예, 예. 서점이 늘어난다? 네. 이야, 진짜 아이러니하네요. 예. 그 이제 저 연희동에 서울 예. 연희동에 밤의 서점이라고 하는 그 책방이 있는데 예. 그 대표님께서 서점을 하는 그 즐거움과 어려움을 굉장히 재미난 말로 표현해 주셔서 제가 잘 써먹고 있는데 돈 없는 정성이랑 사는 것과 똑같다. 돈 없는 정성. 돈 없는 정성. 네, 예. 돈 없는 정성. 느낌 확 오네요. 네, 그 예. 느낌이 굉장히 딱 오나 그러니까, 봐요. 느낌 보면 네. 바라보고 있으면 너무 좋은데 네. 그러니까 하는 것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 즐겁고 일도 네. 좋은데 다 좋은데 일단 자 우리 저 뭐 먹을까 그런데 돈이 없어. 바라는 보고 있으면 좋은데 막상 뭘 먹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 네. 쌀이 없어 만약에. 아유 이게 딱 왕오네. 네 그렇죠. 어때요? 돈 없는 정성. 그래도 만날래요. 아 봐요. 이 사람 서점 하겠는데요? 서무성이잖아요. 서점 하겠어. 돈은 내가 벌게요. 서점 하겠어. 야, 네. 아 그렇구나. 네. 신기하네. 아니 그러면 예. 최인하 대표님도 사실은 처음 하실 때 아까도 그런 대답 들으려면은
네. 잘못 오셨는데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네. 지금 기억하고 계신데 네. 실제로 처음 이거 시작하실 때 내가 수익을 많이 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오픈하신 건 아니네요. 제빵을 안 했죠. 아, 네. 그러면 어떤 생각으로 시작을 하죠? 저는 아까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한테는 두 번째 커리어고요. 앞에 한 30년 내가 사회인으로서 물론 제가 그 일을 싫어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오래 했지만 일정 부분은 이제 숙제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건 나 웬만큼 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내가 좋아하는 일 하고 싶어의 동기가 강력했고 그 중에 내가 시간을 뭘 어떻게 하고 보낼 때 내가 제일 즐거웠지를 보니까 제 경우에는 책하고 있는 시간이었고 근데 그게 뭐 남한테 해를 끼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아무 할 것 같았어요. 안 해봤지만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그래도 벌어야 해라고 예. 했다면 이거 안 했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아까 제가 운명이 아닌가요? 이렇게 표현한 것도 네. 그냥 책이랑 있으면 즐거워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다만 예. 이게 이제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네. 그렇다고 해서 돈을 안 벌어도 되냐? 정우성이지만 새끼는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을 버는 게 제일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책방을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건 맞아요. 그렇죠. 대신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이제 얼마의 돈을 자본금으로 놓고 시작을 하지 않았겠어요? 네네. 그런데 그다음부터의 원칙은 계속 제 돈을 놓지 않는다. 여기서 나온 수익으로 일단 돌아가게 한다가 철칙이었고 그렇게 하고는 있어요. 그러면 뭘로 하냐? 사람들이 예. 점점 책을 안 사는데 예. 이제 거기가 사실 생각의 힘이 필요한 그렇죠. 그 이제 기획일 네. 기획을 하는 거죠. 계속 네. 이제 네. 예. 아이디어를 네. 여기다 넣고 네. 사람들이 계속 오게끔 만들고 그러니까요. 예. 네. 계속 니즈를 주는 거죠. 맞아요. 예. 그래서 저 집에를 그러니까 세상에 책방이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저희 경쟁자가 책방이기만 한 건 아니에요. 우선 제일 큰 거는 책에 관해서는 온라인 서점인데 만약에 책만 팔기로 한다면 온라인 서점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대신 아 한번 와보면 이 집에 와야 될 이유가 이렇게 있구나. 그리고 저는 이제 주로 일하는 분들, 직장인들을 주 타겟으로 하는데 그분들이 예를 들면 무슨 도전에 뭐 맞닥뜨리고 있거나 혹은 과제를 새로 받았거나 그래서 소위 해법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어, 저 집에 가면 해법이 있어. 그게 책일 수도 있고 저희가 큐레이션을 해놓은 때로는 저희가 기획해서 하는 무슨 시리즈 강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아 저기 가면 뭐가 있어 이제 이런 걸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볼까요? 예를 들면 예전에 제 별명이 중고등학교 때 슈퍼맨이었습니다. 아, 네. 왜요? 저희 집이 슈퍼를 했거든요. 지금 슈퍼맨이 들어왔다 이거 슈퍼맨이 아니고요. 아, 네. 저희 집이 슈퍼를 예, 했어요. 예, 예, 예. 네. 그래서 저희 친구들이 다 저를 부러워했어요. 아, 그래, 예, 예. 예, 저는 먹고 싶은 과자를 다 먹었거든요. 아, 뭐 과일이고 과자고 뭐 다 먹었는데 그때는 저희 슈퍼가 큰 슈퍼도 아니었지만 저희 집이 돈을 굉장히 잘 벌었어요. 네. 그때는 슈퍼가 엄청 잘 됐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은요 슈퍼가 안 됩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할인점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무슨 뭐 24시간 편의점부터 해가지고 네. 온라인 마켓부터 해가지고 슈퍼가 다 없어져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그렇게 하지만 슈퍼마켓들이 있는 데는 변신을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자기들끼리 뭐 예를 들어서 네. 연합을 해가지고 네. 새로운 형태의 어떤 몰을 만든다든지 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살아남는 방법을 찾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서점도 예전의 모습처럼 그냥 그 구태의연한 형태의 서점이 아니라 지금 말씀은 계속 변신하는 거죠. 네. 계속 변신하면서 새로운 형태로 네, 진화해가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아마 서점이 새로운 네. 어떤 거점으로 거듭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기에 위협되는 요소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서점을 위협하는 요소들이요? 네. 아까 우리가 뭐 부분 도서점까지 온라인에서 뭐 이런 그 위협하는 요소들이 많잖아요. 아 사실 이제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그거 좀 얘기해 주세요.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작은 네. 특색 있는 개성 네. 있는 동네 서점이 많이 생기기 시작한 분기점이 좀 있어요. 네. 이제 2015년이라고 이제 통계 결과가 나옵니다. 아,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 지금 도서점까지가 있는데 세 차례 개정을 하다가 2014년에 조금 더 강화된 형식으로 도서점까지가 이제 개정이 되어서 그게 이제 시행이 되기 시작해요. 예, 2014년 말에 예, 예. 이제 그러면서
작은 서점들이 아 이제 마음대로 막 옛날처럼 그렇게 할인하지 않고 할인율이 네. 묶여버리니까 아 그럼 어디는 똑같이 이제 받아야 되니까 예 네. 묶여버리니까 아 그러면 동네 서점을 해서 내가 뭐 네. 이렇게 팔자를 고칠 만큼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네. 아 해볼만 하겠구나라고 생각한 시점하고 딱 겹칩니다. 그래서 2014년 15년 이후부터 동네 책방이 참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최인하 대표님이 저한테 자꾸 얘기해보라고 하신 것처럼 답답한 거 우리 집 있으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 서점을 하시는 분들은 네. 모두 답답하거든요. 그렇죠. 그 도서점과제가 지금 이제 앞서 두 차례 개정을 하고 또 세 차례 네. 개정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 그 변칙적인 할인 판매를 막을 수가 없었으니까 아주 강력하게 직접적인 가격 할인은 10% 그다음에 간접 할인은 5% 뭐 이런 형식으로 막아놓고 신간 구간 모두 할인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막아놨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 3년마다 도서점과제법을 검토하고 개정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1월 이번 달이에요. 이번 달에 도서점과제 개정 발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무래도 좀 서점인들에게는 좀 안 좋은 개정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다들 사실 좀 요즘에 그렇잖아도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 서점업 자체가 그렇게 뭐 대단하게 수익률이 높은 것도 아닌데 네. 뭐야 도서점과제까지 우리 편이 안 되고 더 우리한테 불리하게 돼?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걱정이 좀 많은 형편입니다. 아, 지금 말씀 그러니까. 들으실 때 눈을 질끈 감으셨어요. 저도 반성해야겠네요. 네. 저도 왜냐면 저도 그 좀 어줍지 않지만 스피치에 대한 책을 낸 게 있는데 맞아요. 어디 가서 이제 스피치 강의할 때 항상 그냥 제 책 얘기하다가 예, 어디서는 10% 할인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냥 그냥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얘기가 좋은 게 아니네요. 뭐 모두가 우리가 그 독자이지만 또 소비자이기도 그러니까, 하잖아요. 네. 그래서 가격 할인에 굉장히 민감한 건 어쩔 수 없는 측면이긴 한데 그러나 이제 도서점과제라는 게 사실 이게 책값을 할인한다, 할인하지 않는다 여기에만 너무 매몰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책값을 할인하고 할인하지 않는 법이라기보다는 책과 책을 둘러싼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좀 보호하는 법이다. 그런 인식의 전환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평론가께서 굉장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직접 그걸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 가장 힘들게 하는 외부 요인들은 뭐예요? 좀 대변해 주세요. 네, 왕왕 이제 이런 일이 있어요. 책을 저도 책방을 하기 전에는 온라인 서점에서 샀어요. 네네. 주문하면 배송해주고 또 10% 할인도 해주고. 좀 편리하니까요, 어떻게 보면. 근데 보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거기 나와 있는 책의 소개를 이제 참고를 하고 사지만 실제로 보면 다른 경우가 꽤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책방에 오셔서 실물로 보고 어떨 때는 꽤나 읽어보고 그리고 놓고 그냥 가고 주문은 온라인 서점에서 이제 이런 옷도 그래요 옷도 딴 데 가서 다 입어보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해요 그게 제조업을 하는 이제 기업들이 그렇게 온라인 스토어도 있고 대신에 오프라인에도 열어서 본인들 기업의 제품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는 책을 만드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취급을 하고 팔아야 되는 것인데 여기 와서 실물을 확인한 다음에 주문은 온라인에서 그거는 소비자 입장, 고객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가 사는 이치를 보면 어느 한 편이 너무나 편익을 다 취하고 한쪽에서는 그렇지 않더라 그러면 이 관계는 오래가지 않는다. 불합리하죠. 네. 여기가 견디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제가 이제 책방을 하고 있어서이기도 합니다만 거기서 발견한 책은 거기서 사주시라.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특히 젊은 세대들 중에는 서점들 이렇게 순례하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좋아하는 카페 이렇게 가듯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동네 서점, 동네 책방을 응원하는 아주 좋은 방법은 그 책방에서 추천하고 제안하는 책이 마음에 드신다면 거기서 사시라. 그 말씀을 꼭 좀 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은 소중한 그 지키는. 서점을 지키는 활동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저 일단은 그 각 동네 서점마다 제가 이제 이게 발견 경기 동네 서점전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행사이니만큼 34개 서점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좀
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그 서점들도 네. 요즘 아이디어를 좀 얻어가시기를 바라는 예. 마음으로 네. 최애나 대표님께서는 최애나 대표님만의 기획력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네. 여기에만 있는 특별한 어떤 아이디어 네. 뭘 가지고 계세요? 여기 보니까 북클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아, 우선, 하나만 좀 소개를 해주시면. 네, 우선 북클럽을 소개를 할까요? 네네. 네. 근데 이거를 시작을 한 이유가 있어요. 네. 제가 책방에서 오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걸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었어요. 하나는 한 분은 아, 무슨 책을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 아. 왜냐하면 1년에 쏟아져 나오는 신간이 8만 종이래요. 종. 그렇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82년생 김지영이 100만 부가 팔렸어요. 예. 근데 그건 한 종으로 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나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중에 나는 어떤 책을 읽지? 다 알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 어떤 거 읽지? 누가 추천을 해주면 좋겠어. 2번, 나는 읽는데 맨날 읽는 것만 읽어. 내 일하고 관련해서 내 분야에만 읽어. 제가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일의 본류 중에 하나가 좋은 책을 추천을 해서 책과 독자를 만나게 하는 거잖아. 그러면 일을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이제 책방에 이름을 걸고 북클럽을 시작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6개월, 12개월 단위로 회원을 모집을 해요. 그리고 이제 매달 회원 비가 있나요? 아, 당연하죠. 아, 제가 너무 무식한 질문이죠. 아유, 회원 가입이 무료인 경우도 있어서 혹시나. 그러면 저희 책값이랑 이러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회원비를 내고 거기는 네, 책을 몇 권을 그냥 이렇게.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연초에 예. 매달 저희가 고른 책을 예. 편지하고 같이 해서 보내드립니다. 아, 이건 되게 좋네요. 그러니까 추천을 해주는 거네. 네, 책을. 그러니까 회원으로 가입을 하실 때는 예. 무슨 책이 올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럼 뭐 그거 어떻게 믿고 해? 그럼 못 해요. 근데 하는 분들이 한 700여 분 지금 계세요. 700여 명? 그러면 많은가요? 엄청 많은가요? 네, 많은 거예요, 정말. 네. 네.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이 하냐? 이산 이제 우선은 저희에게 대해서 관심과 호감이 좀 있다. 그동안 하는 걸 보니까 당신네들 하는 게 나 마음에 들어. 그리고 괜찮아. 네. 신뢰할 수 있다 이런 네. 거죠. 네. 믿을 네. 수 있겠다. 네. 그래서 나 잘 모르겠으니까 책을 골라주세요. 이제 이런 분들한테 가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걸 제가 이제 북클럽을 설계를 하면서 책만 보내지 않는다. 그러면 네. 온라인 서점에서 내가 책을 주문해서 사는 것과 하든 다르지 않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매달 편지를 씁니다. 직접? 네. 700명한테요? 700, 물론 이제 출력을 해서 보내요. 근데 내용이 뭐냐면 이 책을 왜 하필이면 골랐는지 그리고 이 책이 왜 읽어볼 만한지를 이렇게 두 장을 빽빽하게 써서 보내요.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한 내년 1월이면 만 3년이 됩니다. 현재 반응을 들어보니까 하나는 이게 아니었다면 내가 몰랐을 책들을 받게 돼서 좋아, 넓어져. 두 번째, 제가 이제 책방 마님인데요. 마님의 편지가 기다려져. 세 번째, 매달 나한테 주는 편지 저 선물 같아. 그리고 이게 이제 선물용으로도 좀 나가요. 이거는 대형 책방을 할 수가 없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 틈새 시장이죠. 네. 예, 딱 동네 서점만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예, 딱 그 형태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사실은 제가 그 두 분이 오신다고 하니까 질문을 미리 보내주신 분이 한 분 계세요. 네. 예, 질문 내용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네 서점 주인장입니다. 다 이렇게 보내실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즐겁게 책방을 운영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힘들고 너무 앞날이 걱정됩니다. 동네 서점의 미래가 어떨지. 그러니까 막막하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어려운 질문이네. 말씀 좀 해주세요. 이렇게 좀 막연하지만 네, 어려운 미래가 예측이 안 되니까 이제 네,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네. 지금 저 비슷하게 지금 예, 여기에 대한 답을 좀 대충 예, 해주신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일단 해주시죠. 일단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미래의 자산은 첫 번째 동네 책방은 그 존재 자체로 독자의 개발의 전초 기지입니다. 아까도 책 읽는 사람이 점점 줄어든다 이런 얘기 했는데 네. 책이라는 게 치약이나 아니면 무슨 쌀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없어도 사는데 큰 지장은 없어요. 근데 이게 또 뭐냐면 동네 책방에 가서 책을 만나고 읽고 이러면 이게 좋은 걸 그때 알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알려면 책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책방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공공성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또 이 자체가 어쨌든 자영업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좀 꾸준히 해주십사 이제 그런 정도의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 얘기를 다시 얘기하면 이제 동네 책방은 공간을 가지고 하는 비즈니스잖아요. 어쨌든 네네. 사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럼 결국 돌고 돌아서 우리 책방에 사람들이 올만한가? 나는 올만한 이유와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가?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올 때보다 나갈 때 얼굴이 환해져서 나가는가? 이것은 비단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라 제가 항상 환기하고 있는 질문인데요. 네. 저희의 또 경쟁자는 디지털이에요, 디지털. 맞아요, 웬만한 게 다 온라인으로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의 항상 제가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네, 던지는 네. 질문이 네. 모든 게 웬만한 게 온라인으로 다 해결이 되는데 맞아요. 사람들이 왜 바쁜데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예. 책방에 문을 열고 들어와야 되나. 그분이 책방에 오신다는 것은 네. 다른 모든 유혹을 다 물리치고 오는 거예요. 그 시간에 우리가 하루 24시간에 밥 먹고 자고 일하고 빼면 여가라고 할 만한 시간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를 가족들하고 보낼 수도 있고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영화를 볼 수도 있고 게임을 할 수도 있고 그걸 다 물리쳐야 책방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럴 만한 밸류를 제공하고 있는가? 라고 질문을 조금 바꿔보시면 이것도 일종의 서비스인데 그럼요. 그러면 나는 지금 이렇게 해왔는데 이걸 좀 이렇게 바꿔볼까? 이렇게 해볼까? 이런 이제 생각들이 조금 달라지기 예. 시작하시죠. 자, 아무튼 굉장히 소중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아까 그 700분의 그 독자 회원을 가지고 계시니까 네. 네, 제가 바라는 것은 네. 거기에 제 책도 좀 넣어주시면 제 책이야. 아니 근데 제가 두 분 말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아 진짜 갑자기 막 이렇게 책을 읽고 싶은 욕구가 뿜뿜하거든요. 뭘 네. 추천해 주실까 궁금해요. 그러니까 네. 책 한 권씩만 추천해 주세요. 예. 다시 책으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다시 책으로? 예, 예. 책 읽는 뇌라는 개념을 이제 그 얘기해서 널리 알려진 그런 학자가 쓴 책인데요. 과연 디지털 시대에 읽는다는 건 무엇인가?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문학적으로 잘 쓴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 대표님께서 개인적으로 준비해 네, 오신 저는 꼭 뭐 책방 주인을 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 네. 두 번째 산이라는 책을 추천을 하고 싶어요. 이게 두 번째 산. 아, 산. 네. 이게 데이비드 브룩스라는 사람이 이제 외국인 저자인데요. 뭐 옛날에 보버스라는 책도 썼고 또 소셜 애니멀 또 뭐 인생의 규칙인가 뭐 이제 이런 책들을 여러 쓴 책인데 결국 우리가 이제 산을 하나 둘 이렇게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산을 앞두고 한번 돌아보시라. 당신이 지금까지 살았던 방식을 앞으로도 그대로 갈 거냐? 이런 이제 몇 가지 질문을 던지는 책인데요. 이 서점을 특히 이제 하시다 보면 힘드니까 네. 되게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럴 때 다시 한번 중심을 돌아보시는데도 좋은 책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1월 5일부터 12월 15일까지 네. 제가 7주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2020 발견 경기 동네 서점전이 진행이 됩니다. 34개, 19개 시에 34개 서점이 참가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분께서 축하 말씀으로 좀 마무리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한 말씀씩 해주시죠. 제가 먼저 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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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경기도민은 아니고 서울시민인데 부럽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이런 걸 해주시면 좋겠다. 부럽다. 추진하죠, 뭐 저희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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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주말, 뭐 평일에도 물론 좋고요. 특히 시간이 좀 나시면 그렇게 아까 몇 군데라고 그러셨죠? 34군데 곳곳을 여행삼아 한번 다녀보시면 그래서 내가 서점에서 보내는 시간이 이렇게 좋구나. 나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내가 책하고 가까이 있을 때 좋아하는구나. 이런 걸 한번 맛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도 응원의 한마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거 녹화를 끝내고 경기도에 있는 서점 몇 곳을 둘러보려고 미리 전화로 약속을 좀 해놨거든요. 이렇게 저처럼 가까운 곳에 있는 서점은 어디 있을까 한번 집과 직장과 가까운 서점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어딘가 내가 집과 직장 이외에 곳을 갈 때는
또 그 근처에 어떤 책방이 있나를 한번 또 살펴보시면 갈 일이 자꾸 만들어집니다. 아, 그리고 제가 저도 잘 몰랐는데 우연히 살다 보니까 도서관과 아주 가까운 집에 산 적도 있었고요. 또 책방과 가까운 곳에 산 적도 있었는데 그걸 안 하다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이게 삶 근처에 도서관과 책방이 있으면 삶이 달라지는구나.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이건 정말 이렇게 제가 100마디 하는 것보다 한번 가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꼭 나의 행동 반경 주위에 어디 책방이 있는지부터 찾아보시고, 그리고 책방에 가시면 그 책방이 나에게 말을 거는 것이거든요. 그 말 거는 소리들을 꼭 집으로 데려오시길, 책 한 권을 꼭 구매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야, 아니 저기 한평론가께서는 그러면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네. 전국에 있는 서점, 네. 책방 혹시 지도나 이런 걸 가지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 그런 지도는 이미 때마다... 많이 만들어져 있고요. 예, 이미 뭐 지금 경기도는 경기도, 제주는 제주 이런 식으로 지도는 가까운 예, 서점에 가시면 많이 구하실 수 있어요. 그것도 딱히 홍보가 잘 돼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아, 그러게요. 근데 네. 이제 최근에 이제 SNS를 통해서 이런 것들 책방은 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서 저도 사실은 SNS로 계속 새로운 책방 소식을 받고 있어요. 네. 그 이제 책방을 팔로우하면 소식이 오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방법이십니다. 예. 예. 아, 좋은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경기도 책 지원 사업 인스타그램을 방문하시면 참여하는 동네 서점이 어떤 곳인지 자세하게 안내가 돼 있습니다. 아까 저 한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어디에 가깝게 위치에 있는지도 네. 계속 확인 가능하시니까 꼭 들어가 보시고요. 한 번쯤 꼭 찾아가 보시고 말씀해 주신 대로 책 한 권 이렇게 사서 가을 독서하기 좋은 계절 만끽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